우리 시장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제주지점 오승주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승하락 보합 가운데 어떻게 출발할까요? 예, 금일 우리나라 증시는 하락 출발을 예상합니다. 네, 하락 출발 전망하시는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예, 지난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었던 대표 환급물 ETF인 EWI가 마이너스 1.5% 하락세로 마감하였고, 역외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무려 1,237원으로 급등세로 마감하였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에 힌트를 얻을 수 있는 환율과 ETF,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감안했을 때 하락 출발을 예상케 합니다. 금요일 미국 시장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면 첫 번째, 나스닥 성장주 중심으로 주식시장이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FOMC를 앞두고 있어 변한 투자 심리를 반영하는 듯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기차 관련 주식들이 급락하였습니다. 최근 니켈 가격이 급등하면서 신생 전기차 업체의 양산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에 상장된 중국 ADR들이 급락하였습니다. 미국 증권 당국에서 일부 기업에 대한 상장 폐지를 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오는 15일에서 16일에 FOMC에서 몇 년 만에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 투자 심리가 냉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그래도 최근에는 선방하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종목장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뭐 나스닥의 급락과 함께 FOMC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흐름 짚어주셨고, 이 종목별 장세 한번 예상해 본다. 그러면 어떤 종목들 저희가 좀 공략을 해보면 좋을지 오늘 시장 투자 전략도 좀 세워주시죠. 네, 크게 세 가지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는 항공주를 매수하자는 전략입니다.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연일 치솟고 있지만 3월 하순에는 피크를 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질수록 코로나로부터 점차 사람들이 활동이 자유로워질 전망입니다. 주식이라는 자산은 미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에 이제부터는 항공주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항공주 중에서 TA항공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가 항공사가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국내 및 가까운 나라 중심으로 활동을 재개하면서 되살아나는 폭이 가장 클 듯합니다. TA항공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400억에서 5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보여주었던 주식이었기에 향후 리오프닝 상황에서 가장 두드러진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전략으로는 임플란트 관련주를 보자는 의견입니다. 임플란트 하면 첫 번째로 오스템 임플란트를 떠올릴 텐데요. 그런 선입견을 버리고 실적과 전망, 밸류에이션을 바탕으로 다른 임플란트 기업을 보시면 될 듯합니다. 분명 임플란트 수요는 꾸준하고 K-임플란트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출 실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덴티움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덴티움은 전체 매출에서 80%가 수출이고 중국 시장이 이제야 임플란트 시장이 개화되면서 매출 성장성이 양호합니다. 열흘 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였고요. 시장을 관심을 받았었는데 회사 측에서는 올해에도 매출 전망을 4천억을 공시할 정도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 수혜주를 매수하자는 전략입니다. 이번 신정부에서는 주택 공급을 대폭으로 늘리며 주택가격 안정화를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관련된 밸류체인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KCC글라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유리 제조기업으로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수혜주로 그동안 저평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배당과 PER 7배 수준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꼭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